안녕하세요. 한자 천재 윤쌤입니다. 흥청망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흥청망청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사자성어이지요. 흥청망청을 한자로 보시겠습니다. 흥청망청. 일흥. 이 일흥은 일어난다, 일으킨다, 흥한다. 그런 뜻입니다. 말글청. 망할 망, 말근청. 그래서 흥청망청을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맑아서 흥하고 맑아서 망한다 이런 뜻인데, 이 흥청망청의 속뜻은 돈이나 물건 따위를 마구 써버린다는 뜻입니다. 운평과 흥청은 조선시대 기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운평이란 말은 다소 낯설지만 흥청은 귀에 익은 낱말입니다. 돈을 흥청망청 쓴다처럼 사용하는 흥청망청의 흥청을 말합니다. 흥청망청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흥청망청이란 말이 생겨난 배경도 그리 유쾌하지 않습니다. 흥청망청이란 말을 사람들이 처음 쓰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 연산군 때입니다. 연산군은 조선 제10대 국왕입니다. 1494년부터 1506년까지 국왕으로 재위했습니다. 제9대 국왕 성종의 장남으로 회비 윤씨의 소생입니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폭군으로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일으키고 정사를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온갖 만행을 일삼았습니다. 무오사화는 1498년, 연산군 4년, 김일손 등 신진 사류가 풍구파에 의해서 화를 입은 사건입니다. 갑자사화는 1504년 연산군 10년에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 윤씨의 보복과 연산군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연산군이 일으킨 대규모 숙청 사건입니다. 중종반정으로 폐위되고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사망합니다. 중종반정은 1506년 당시 폭정의 극을 달리던 조선 국왕 연산군을 몰아내고 그의 이복 동생인 중종을 옹립한 사건입니다. 연산군에 대한 드라마나 영화가 간혹 만들어지게 되는데 대부분 연산군의 향락과 패륜, 잔혹함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연산군 하면 대표적인 사자성어가 바로 흥청망청이고 간혹 흥청망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산군은 여러 곳에 감우기생을 모아두고 관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산군은 기생이라는 호칭도 운평으로 바꿨습니다. 운평 중에서 특히 미모가 뛰어난 기생을 따로 뽑아서 대궐로 출입시켰는데 이 기생들이 바로 흥청입니다. 왜 대궐로 출입시켰는지 아시겠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서 곧이곧대로 믿기는 힘들지만 흥청이 한때 1,000명을 넘을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운평은 10,000명을 넘은 경우도 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연산군은 나란 일은 돌보지 않고 흥청들을 경혜루로 불러서 국가 재정을 물쓰듯이 하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흥청들과 어울려 방탕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경혜루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복궁에 있는 조선시대 후기의 연회장소로 이용된 궁궐 건물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흥청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는 의미로 흥청망국이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이 흥청망국이 다시 흥청망청으로 변해서 지금에 이르렀다고도 합니다. 기생들에게 사용된 돈이 엄청나서 국가재정 파탄과 백성들의 착취로 이어져서 흥청망국이란 말이 나왔다고도 합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청망청의 망청은 별다른 뜻이 없고 호렴구처럼 붙은 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서 고금을 통해서 망나니처럼 기생들과 어울려서 돈을 흥청망청 쓰는 사람이나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경우는 대단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흥청망청이 사용되는 예를 한번 보실까요? 그는 흥청망청 놀고 마셔 재산을 몽땅 날려버렸다. 그렇게 흥청망청 아무 곳에나 투자하다가는 회사가 망한다. 수고하셨습니다.